멋있대죠. 이렇게 뽑아봤는데요. 저렇게 잎자루는 엇갈려서 나고, 그 멋있대는 확실히 털이 없어요. 대나 잎자루에. 잎에도 털이 거의 없고. 그런데, 여기 봐보세요. 야, 제가 지금 처음 뽑아보는데 이삶 같은 뿌리가 나왔어요. 이게 삶으로 거의 사기 쳐도 되겠는데요? 거짓말 아니고 진짜로. 이 몸통이랑 내두가 저렇게. 어쩜 이럴 수가 있냐? 이게 모싯대가 잔대속이라 그래요. 그 잔대는 뿌리가 있잖아요. 잔대속이다 보니까 이렇게 뿌리가 있네요. 야, 놀랍습니다. 참기름나무, 벌나무도 나무가 부러지면서 다 자빠졌어요. 주워가면 돼요, 주워가면 돼. 이거는 큰 수리치예요. 이 정도면 이제 일반 스위치보다 훨씬 큰 거고요. 옛날에 고객이 이것 좀 따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떡해 먹는다고. 입의 결각이 크죠? 이건 배추향이죠. 꿀 풀가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 자색이 돌아서 이 자색 때문에 그나마 좀 식별이 쉬운 것 같아요. 물론 향도 좋고요. 향수 같은 향이 나요. 입이 너무 크게 나서 접힌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입자루에 털도 많네요.
강아리 그 초창기에는 좀 작아 보여도 결코 작은 식물이 아니에요. 얘가 대가 구릿대만큼 꽃대가 이렇게 크게 올라와요. 얘가 이제 맨미나리보다는 이제 결각이 좀 약간 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입자로 분지점까지 U자형으로 살짝 파여 있고요. 그 위에는 안 파여 있고. 이거 한번 식용 도전해 보세요. 너무 겁내지 말고. 이 스위치 같은데 결각이 없어요. 이제 스위치처럼 허옇긴 한데 분치 종류도 이런 게 있거든요. 일단은 분치 종류로 파악이 됩니다. 서덜치도 어린 거는 이렇게 앞뒤로 허해가지고, 치 종류도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저 입자루에 날개가 있죠? 예, 이거는 날의 박쥐나물. 박쥐나물은 드시면 안 돼요. 평창에도 양지에 엄나무 순이 보이기 시작합니다.